너 혹시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옆에 있는 3층짜리 건물 뭔지 알아? 알지. 진짜? 응, 예술가야지. 예술가야지? 응. 그럼 거기서 예술가가 살아? 막 잠도 자고? 그런 집은 아니고. 아니라고? 응.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. 아, 그럼 일종의 열린 공간 뭐 이런 건가? 맞아. 이 예술가랑 예술가, 예술가랑 시민 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. 그 안에 뭐가 있는데? 1층에는 또 아늑한 카페 같은 예술나무 라운지가 있고, 2층에는? 2층에는 아르코 예술기록원 대학로 분원이 있지. 우와, 그럼 3층에는? 아, 3층에는 또 예술가들이 마음껏 대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세미나실이랑 다목적실이 있고. 오, 그야말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의 공간이네. 공간. 그럼 그곳에서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. 똑똑해. 근데 너 예술가의 집 혹시 이용해 본 거야? 응. 아, 어떡해? 우리 언니가 또 작가잖아. 그래서 언니 따라갔다가 거기 예술나무 라운지 이용해 봤지.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음료도 싸고 좋겠네. 아, 뭐야.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줬어?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. 아무튼 예술가의 집은 일상을 예술로 잇는 곳,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.